지난 9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신사동의 한 거리입니다.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고 5분 뒤의 상황으로 사고 지점과 200m 떨어진 곳입니다. 잠시 뒤 나타난 김 씨는 천천히 걸어가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. 사고 직후 심한 공황을 겪었다는 소속사 해명과는 다른 모습입니다. 김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음주운전 의혹 역시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MBN 취재 결과 김 씨는 유흥업소에 방문한 뒤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경찰에 제출된 매니저의 휴대전화에는 김 씨가 술을 마셨다, 사고가 났으니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고 1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특별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 때문에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들을 조사해 당시 김 씨의 음주 여부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. 사연이 이상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앞서 김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경찰은 마약과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.